2일 후에로 시작하는데 그때가 앞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 화친 조약을 맺고 참 평안한 그런 행복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는 일마다 근심 없고 잘 되고 이런 순간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다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죠. 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삭이 번제할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산 밑에까지 두 사환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 소환을 안 데리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만일에 사환을 두명 데리고 갔다가 아브라함이 아들 궁금했고 그냥 칼로 냈지 뭐, 아이고,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하고 틀림없이 말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예 밑에 딱 놔두고, 그래서 믿음이 같이 동행한 사람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아니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아픈 분을 탁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너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고 또 사환들에게 내가 이 아들과 예배드리고 온다 할때이 아들과 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 하나님의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시켜서 확실히 믿고 행동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이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실 때에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삭에게 그냥 무조건 꽁꽁 묶고 칼로 내리친 순간 이삭에게 타협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때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수 있죠. 여기서 정말 실천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급하셨던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자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나서 큰 복을 주어서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리고 또그 다음에 네 씨가 대적의 무너뜨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고 이 믿음 가지면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복 이렇게 정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이 그 순종한 그 모습 보고 칼로 내리치기까지 한그 순간 보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가 아니 하나님 다 중심 보시고 아시는데 근데 우리 중심 보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만이 행함없는 믿음, 죽음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네 믿음을 확실히 알았다. 그걸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경외란 것은 히브리 원어 야레인데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지요. 오늘 경외의 의미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서 무엇이 경외인가 명확히 깨닫고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야레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에란 뜻이 있습니다.
단어에 어떤 사람 복지고 원한가 경외하는 자인데 이거 뭐냐면 지금 여기에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아, 지금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다는 인식하고 실감하는 마음 영적 상태 바로 그게 경외예요. 자,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기적과 표적 때문에 그 두려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란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안진병이 나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저들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경외가 올라올 수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뭘 알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저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미하였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맛봄으로써 더 하나님의 경외하게 됐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만나고 임재를 느끼고 저들의 삶에 변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사랑으로서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이 너무 좋으니까 팔 수 있었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당시 백부장이면 대단한 위치입니다. 근데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뭐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자, 이 경외하기 때문에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장소로 시간으로 베드로 앞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마음 중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 어떻게 볼까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지요. 어느 교회에서 당회가 자꾸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목사님이 지혜를 짰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참 장례 마이크 시간 나 있어요. 마이크가 자 지금부터 당회 참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근데요 그중 같으면 막 김장로 이장로 막 그런데요 아유 장로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수님 바꿔지더래요.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도 녹음을 생각하니까 바꾸지더라 이 말이요. 그렇다는 거요. 자, 이 보디바르샤가 요셉에게 뭐라 한가?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 합니까? 요셉이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고 이기고 있잖아요. 둘째로 이 야레라는 단어는 악에서 떠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0절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야레라는 단어는 뭐냐 바로 악에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잠언 16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해서 악에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악의 뜻이 뭐냐면 기준을 상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건 악인이 뭐라고요? 기준이 상실된 거예요. 자, 우리 기준 보니까 다름질 하나님 말씀이 바로 다름질이고 그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준이 뭔가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되는 거. 말씀에 벗어나면 악이요, 악. 그 때문에 악인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좋을 대로 바꿔버려요. 상황에서 움직이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왜 쓰셨는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에 성은 다 소화돼 버리고
또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굉장히 전쟁의 피해를 보고 어려움 당하니까 사람들이 성 안에 살기를 싫어서 다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가 생각할 때 얼마나 크기로 정할까 사이즈를 고민했겠죠. 근데 그가 성벽 크기 수축을 어디다 기준 두냐면 스가랴 8장 3절에 나오기를 그 성의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에 장난하리라는 말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부흥될 것을 보았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성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조국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기준을 맞췄다는 거예요. 내 경험 현재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오늘 우리 삶도 그래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는가? 그 기준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 그 말씀의 기준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니에메 스마야 제사장이 와서 뭐라는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가 당신을 죽이러 온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외수가 숨자 그런 말을 해요. 자, 사람이 살고 봐야지. 당신 암살을 하게 오늘 밤에 당신 죽이러 온다니까. 어디로 가야 돼? 외수에 가서 꽁꽁 숨어버리면 거기는 못 들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맞아 맞아, 지혜롭게 해야 돼. 살고 봐야지. 그래, 외수가 어디고 빨리 들어가 숨어야지. 근데 니에메가 딱 잘라요. 난 안 한다고. 왜냐? 민수기 18장에 보면 외소에 들어간 제사장만 들어가. 나는 제사장 아니니까 절대 안 들어가. 죽어도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가 숨는다고 사니? 나는 하나님 말씀 범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있을 수 없어. 라고 단호히 거절해요. 야, 역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고 말씀대로 완전히 기준을 하나 말씀대로 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50일 만에 성벽 건축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물이 있어도 그 수로가 없으면 사막이 되어버려요. 오늘 물이 말씀인데 그냥 물이 올라온다 하나요? 그 물을 통로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도 수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수로에 연결되면 거기에 아름다운 땅이 되고 과수원이 생기고 좋은 농토가 생기고 사막도 도시로 바꿔집니다. 일단 물줄기만 가면 모든 것이 바꿔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내 삶이 연결되어야지, 내 인생이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지,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내 마음의 판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를 지배한 것은 뭐냐면 그 수로가 믿음으로 내게 통로가 돼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황폐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랑으로 와 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기쁨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기준은 말씀인데 그 말씀 떠나면 인간은 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야련다라는 말씀을 남기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때 경외라 했는데 이 사건이 계속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남기고 있잖아요. 야, 진짜 그 정도 수준까지 믿음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칼로 조각을 내고 불로 태워드려도 다시 살려질 것을 믿는 믿음, 이건 최고의 경지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아브라함의 삶에 아름다운 발자국이 남겨져 갖고 성경에 우리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영원히 그하는데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행한 것은 없어진데 땅으로 사라진데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한 것은 전부 하늘에 기록이 되어요. 우리 인생의 숨이 끊어질 때에 말씀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은 다 지나가릅니다. 하나님 나라 경외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영국계에 건물들이 마호메트 모스크로 팔려간다 가지요.
우리나라도 모슬렘 신도시가 지금 급격히 증가돼가지고 최대의 위기입니다. 엄청난 지금 저들이 한국 교도부를 삼고 완전히 모슬렘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2009년도 12월에 정부에서 이슬람의 수국급법, 이게 이슬람 채권법인데 국회 의결대로 내놓았어요. 겉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지만 무서운 기독교 말살 음모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혜원 의원을 통해서 막아주셨는데 본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국회 조사위원회 26명 중 17명이 장모님, 안수사님, 집사님이더라 합니다. 그래서 아 됐구나. 그래 17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고 자기는 이 사람들에게 이 수급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만 알리면 될 줄 알았대요. 이사이 채권법이 뭐냐면 세금을 혜택을 주어서 거의 세금 물릴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한국 금융이 그냥 송두리째 이제 삼켜버리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다 설명해서 이게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죽습니다. 기독교는 말살됩니다. 그런데요. 17명을 설득시키는데 2명만 이 악법을 찬동할 수 없다. 15명이 이유는 정신이 있어 지금 없어. 뭐요? 이게 지금 대통령법이요. 정부 하는데 이걸 반대하면 나 공천 못 받아. 안 돼. 아니 무슨 소리냐고. 이 기독교가 말살되고 죽게 생겼는데 공천이냐고 막 그러면서요. 그 15명을 3번 이상 찾아갔답니다. 어떤 분은 5분까지 찾아 울면서 사정했대요. 이건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단호히 거절해드려요. 야 놀랐어요. 왜 공천? 공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까? 이런 껍데기가 거기만 있을까요? 사회 각기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 앞에 공천이 그렇게 커서 뭐 때문에 국회의원 되는데 목적이 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사람 기쁘게 하나님의 정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극적으로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야, 나 그 얘기 듣고 세상에 그렇구나. 이게 이 가짜들 때문에 문제예요.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의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그 수도원의 뾰족 타입이 무너져 내렸고 창문틀은 깨어져 나갔고 손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종도 깨져버렸는데 살 수가 없어 나무로 딱딱딱 소리를 내서 시간을 맞추는 이런 수도원으로서 완전히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문 닫기 일보 직전이겠죠. 마침 그 수도원에 고세라 이런 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고작 저수 두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이 가난에 찌들어진 수도원을 살리려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서 마음 아파서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제가요 불로 장생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제가 부모진 양 부모님이 그걸 만들어서 어깨농으로 봤는데 이렇게 수도원의 재정이 바닥나가지고 운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6개월을 실험 갖고 이제 드디어 그 술을 만드는데 이게 아주 인기 대폭발해 갖고요. 프랑스 전역에 불티나게 발전하겠죠. 갑자기 수도원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이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웅장한 건물 짓고 대단히 높아졌고 하루아침에 이 수사가 심부로 하루아침에 진급시켜버렸어요. 그래도 아무 뭐 질서가 뭐 이 사람 때문에 돈이 막 돌아보니까 눈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야, 이 사람 최고다 막 술만 돼서 팔더라도 이 사람이 최고고 수도원도 술만 돼서 팔아도 수도원 운영이 다 돼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신부님들이 경건하게 저녁 미사 드릴 때 갑자기 누군가 뛰어 들어왔어요. 개성을 혀꾸부라진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술에 만취되었고 빡이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고세 수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생주를 만들다 보니까 술 맛을 봐야 되거든요. 술 맛보다 시음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경건하게 미사 드리는데 아예 술주정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 사람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밖으로 쫓아오고 그리고 이제 계속 미사를 드렸어요. 마침 그 이튿날 아침 수동 원장이 고수자에게 앞으로 성당 출입 주마! 당신은 불레 장성주라 만들어! 그리고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 오지마!
마음씨 착한 고세 수사는 수술 원장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매일 술을 빚고 술을 시음하고 주정받고 나오도 못 오고 나가지 뭐 큰일 납니다. 거기 감금해 갖고 그저 그 술만 만든 기계 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날 수도 원장이 주차하게 그 수사가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원장님, 이제 수도원이 이제 이만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좀 옛날처럼 미사 드리고 기쁨으로 행복한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나는 언제까지 술독에 빠져갖고 술만 만들어서 너무 괴로워요. 나도 하나님 만나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원장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질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불례 장성주를 만드시오. 그것이 당신의 달란트고 사명이오.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 또 술을 만들어요. 술을 만드는데 술은 달게 뒀지 팔리기 시작하고 수도원은 돈 방석이 아니고 쉴 곳이 돈을 막 긁어 모았고 돈 버는 재미로 살았어요. 매일 미사가 끝날 때 수도원 이렇게 말을 잊지 않습니다. 자, 우리 수도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랑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고세에서 축복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세 수사 영혼과 육체는 주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고세 신부 불로 장생주라는 단편인데 오늘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을까라는 겁니다. 하나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드려야 할 얘기지 않겠어요? 오늘 교회가 본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세상의 사업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과 신부가 사제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설령 수도원 운영도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운영도 하나님께 맡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 두지 않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성도를 사랑해야 될 건데 무엇보다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중심이잖아요. 이 진리가 벗어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기초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지난해의 삶의 발장마다 내가 사랑 없이 의무로 행하는 것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만 남고요. 하나님 말씀에 나 사랑이 묻어있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시부모를 섬긴 것도 사실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남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 야레가 말씀으로 남는다 이 뜻이에요. 내가 경외했으면 남게 돼 있어요. 그 발자취가 남게 돼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든 발자취마다 자신의 육과 욕망을 남기는 것이라면 영여를 경외한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찾는 것은 뭘 찾과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야레 이 사람을 찾아요. 오늘 우리가 걸었던 발자국마다 하나님 말씀을 남긴다면 우리는 분명히 야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레의 사람은 자기를 날마다 죽는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에서 외식한 자들이여 외식한 자들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영어로 위선자인데요. 원래 히포크리테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국 배우 이게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국 배우는 극을 맡아서 자기가 아닌 그 대사에서 다른 사람 역을 한 것이 연극 배우예요.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섬긴 지도자들 지금 목사들이에요.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섬기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종의 사명이에요. 이것만 하면 영원히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바로 이 히포크레테스, 너희들은 말씀은 잘 선포한다 현장에서, 그러나 실천은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걸었던 발자국은 외식했다, 외선자다, 진리의 말씀을 남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배우가 영국 무대에서는 당연히 다른 옷도 입고 가면 쓰고 다 해요. 그래서 내려와서 다른 행동해도 그 사람은 직업이 그런 것이니까 얘 저러냐 그러네요. 영국 배우가 강단에 있다 해서 꼭 그대로 삽니까? 그 사람은 배우기 때문에 연기만 하면 돼. 그럼 괜찮아. 너희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똑같이 강단에서 그 말하고 실제는 옷을 벗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것, 너희들이 바로 외식자들이다. 그래서 바로 히포크레테스 외식자들, 영국 배우들아, 오직 예수님의 쉽게 배, 너희들 영국 배우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배우냐, 너희들 영국 배우들이냐, 강단 유청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안 살아. 그대로 너희들 삶의 현장에서 발자국이 남겨야지. 이중성어 사니까 어찌 경외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미국에, 한국에서 그래도 상당히 수준 높은 괜찮은 사람, 20년 전에 그 꿈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미국을 이민을 갔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 20만 불이면 30만 불이면 한 4-5억 돈, 큰 돈이겠죠. 그런데 친구 꼬임에서 사기를 당해갖고 두 달 만에 회사 문 닫고 다 문 닫아버렸어요. 자, 미국에서 알거지가 있어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오고 가도 못 옵니다.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청소부를 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느낄까요? 몽땅 가진 재산 잃어버리고,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 그것도 밤새 해야 돼. 가족 먹여 살려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다 돼가지고 투잡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 몸은 망가지고 고통스러워 괴로우니까. 근데 그분이 다행히 이제 은혜 받아갖고 어느 목사님 테이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편지가 왔더래요. 목사님, 내 마음의 분과 억울함과 친구에 대한 증오에 가득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원수가 됐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분노를 사귈 수가 없어서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술 먹어야 잠이 오니까 알코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20년의 세월 동안 나와 내 가족에게 고통을 줬던 그 친구 하루라도 원망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연히 목사님의 CD를 듣게 됐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요. 할수인제 주차장에서 3시간 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술을 끊게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 읽다가 마태 6장에서 저는 성경을 덮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 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내 그 친구, 원수 같은 친구,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버린, 내 인생을 피해내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온 가족이 거지같이 만드는 그 친구, 그 친구를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은혜 받다 보니까 그래, 용서해라, 내려놔라.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용서하려고 다 마음먹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식사 초대를 해서 집으로 모셔서 그 친구 용서한다고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그 친구 용서하려고 다음 주에 초대를 했는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더래요.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짜서가 버린 그 원수 같은 친구를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그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 이거를 경외해서 그 말씀을 내가 삶의 현장에 실천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 우리가 사순절기에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용서하고 정말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진정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전도 10장 한 말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전도서 마지막 끝에 결론은 딱 이걸로 맞았어요. 결국 다 들었어요. 결론 다 났어요.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는 거예요. 축복받게 형통하게 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랬으면 최고 승리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한 만큼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한 가운데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